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산시장에 전복을 구매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오셨을 때 전복을 구매할 때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시장이든 마트든 가서 전복을 고르잖아요. 그때 활용할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은 이렇게 수조에서 벽에도 붙어 있고요, 바닥에도 붙어 있는데요, 웬만하면 고르실 때 벽에 붙어 있는 걸 먼저 고르면 좋습니다. 왜냐면 전복이 그만큼 벽에 붙어 있다는 거는 애들이 활동성이 좋고 신선하기 때문에 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죽어 있으면 벽에 못 붙어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고르실 때 아니면 상인분들이 이렇게 따줄 때 벽에 붙어 있는 거 먼저 골라달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뒤집었을 때 신선한 전복들은요,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보이시죠? 뒤집으려고 막 이제 흔듭니다. 뒤집어지려고 자기 이제 똑바로 쓰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반에서 얘는 별로 미동이 없죠. 얘도 살아있긴 한데 신선도나 활력은 이 친구가 훨씬 좋습니다. 얘가 비교했을 때 더 활력이 좋은 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복에도 수율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합니다. 완벽한 수율이 아니고요, 전복들 중에서도 통통한 놈이 있고 살이 빠져 있는 놈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오케이. 지금 같은 수족관에서 꺼낸 같은 11미 전복이거든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이 전복이 살쪘는지 안 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요 테두리 쪽에 살이 얼마나 붙어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이세요? 차이점? 그래서 얘네는 이 폐각을 다 살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얘는 이 폐각 이 옆부분, 옆구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태강 옆부분이 많이 보이는 애들은 사실 마른 전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살이 많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까보면. 오케이. 예.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겠죠? 어우, 얘는 활력이 좋네. 확실히 이렇게 살이 움푹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런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활력이 있고 통통하고요. 이게 옆에서 봤을 때도 이 카메라에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거나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 친구들은 통통한데 이제 얘는 유독 얇습니다. 살법이 많이 없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혹시나 직접 전복을 고르시거나 할 때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더 통통한 전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시장 상인분들이 좋은 놈으로 잘 골라줘요. 자, 그 다음 전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복은 단위가 있어요. 뭐 계란 몇 알, 뭐 몇 개, 몇 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전복은 미라고 부릅니다. 미. 몇 미짜리라고 하는데 이 미는 1kg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단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미다. 10미라고 하면 1kg에 전복이 10마리가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복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전복을 보면서 사이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가장 작은 게 30미짜리고요. 이게 17, 12. 자, 어우, 활력이 좋네. 12, 10, 8입니다. 그러면 30미, 17미, 12미, 10미, 8미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자, 아까 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얘는 1kg에 30마리가 들어가 봅니다. 그다음 얘는 1kg에 17마리. 얘는 1kg에 12마리, 얘는 1kg에 10마리, 얘는 1kg에 8마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복이 사이즈가 다양한데 어떤 식으로 먹으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작은 거, 작은 30미짜리는요 거의 전복 버터구이용으로 먹습니다. 굉장히 작거든요. 전복 버터구이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이 17미짜리까지도 전복 버터구이로 많이 먹습니다. 구이용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요. 얘는 작아서 애기들한테 많이 주고, 요거는 어른들이 많이 버터구이로 먹는 사이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2미부터 여기부터는 회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12미 사이즈가 가장 보편화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복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이즈가 회감도 괜찮고 구이도 괜찮고요, 심지어 전복죽 할 때도 정말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미 사이즈부터는 거의 선물 포장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옆에 두께가 엄청 달라요. 이게 훨씬 두껍습니다. 8미짜리가 살도 통통하고요. 그래서 10미랑 8미는 고급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고, 받는 분들은 거의 회로도 많이 드시고요, 아니면 뭐 전복 죽을 끓여 드실 때 거의 보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0미, 8미입니다. 전복 사실 때 이 바구니를 많이 쓰거든요. 뭐 저희가 쓰는 바구니이지만 각 그 전복을 파는 데마다 이 바구니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재실 때 무조건 이 바구니 무게는 빼야 됩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1kg를 주문하셔서 무게를 쟀는데 한 1kg 180, 1.18이 나왔죠. 근데 무게, 이 바구니의 무게는 140에서 160g 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뺐을 때 1kg 보다 조금 넘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 가시는 게, 그렇게 구매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전복이 어딜 가든지 동네 마트라든지 뭐 큰 마트, 이런 시장, 동문수산시장처럼 이런 수산시장에 가시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전복을 팔고 있는데, 요즘에 전복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긴 하겠지만, 왜 전복이 올랐냐, 전복 왜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얼마 전에 여름 때 폭우가 한번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국내 한국에서 파는 웬만한 전복들은 거의 다 완도, 남해랑 서해 남쪽 지역에서 양식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 양식 방법이 바다에 가두리를 띄워 가지고 양식을 많이 하거든요, 해면 양식을.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민물 때문에 섞여서 염도가 떨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복들이 바닷물에서 서식을 할 수가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민물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번에 뉴스도 많이 떴었어요.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 보니까 전복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죠. 판매가 될 전복들이었는데 전부 다 폐사를 하게 되었고, 그만큼 전복의 공급량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서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전복들은 사실 저희가 흔히 뭐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고 중간 사이즈,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전복 양식장을 했었거든요. 전복은 사실 크는데 한 3-4년은 걸립니다. 저희가 먹을 만한 사이즈, 예를 들어서 이런 8미 사이즈의 전복 같은 경우에는 작은 새끼부터, 전복 새끼에서부터 이 정도 크는데 거의 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중간 사이즈는 거의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만큼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해야 이런 전복 사이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 근데 외부 이런 환경 때문에 전복들이 전부 다 폐사하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전복 새끼들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전복들이 안 나갈까봐, 판매가 안 될까봐. 그렇게 지금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전복이 아무리 보편화돼도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오르거나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가격이 너무 떨어져도
너무 싼 것만 찾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팁처럼 좋은 전복들을 고른다면 확실히 그때 그 시세에 맞는 전복을 아주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